가수 김정현의 충격적인 사생활이 드러나 팬들과 대중을 놀라게 하고 있다. 최근 한 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김정현은 자신의 로열티, 행사비, 광고비를 포함한 수익 내역을 처음으로 직접 공개하며 화제를 모았다. 이로 인해 김정현의 진솔하고 과감한 행보가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그의 팬들은 물론 음악업계 전체가 이 소식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김정현이 밝힌 수익 내역과 그가 선택한 솔직함의 이유는 무엇일지 앞으로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김정현, 가수 겸 MC로 잘 알려진 그는 한국에서 6시 내 고향 프로그램의 전국 안내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1969년생인 그녀는 한국 연예계에서 다재다능함과 헌신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김정현과 같은 해에 태어난 유명인으로는 전유나와 황영희가 있으며 이들은 함께 기억에 남을 만한 재능 있는 세대를 만들어 왔다.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예술에 대한 헌신과 열정을 공유하고 있다. 김정현의 소속사는 제이스토리로 이곳은 그녀의 경력 발전과 전문적이고 헌신적인 예술가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제이스토리의 지원 덕분에 김정현은 노래, MC 활동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프로그램 안내자로서도 많은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었다. 6시 내 고향은 김정현이 특히 애정을 가진 프로그램 중 하나다. 안내자로서 그녀는 한국의 아름다운 장소와 풍부한 문화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곳 사람들과 삶에 대한 영감을 주는 이야기도 전하고 있다. 이 역할은 그녀가 관객과 더 깊이 소통하고 팬들 마음속에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김정현은 매 등장마다 자신의 출연을 기억에 남을 만한 이벤트로 만드는 법을 잘 알고 있다. 감동적인 목소리와 매력적인 진행 능력으로 그녀는 트로트 팬들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시청자들의 마음도 사로잡았다. 그녀가 이룬 성공은 단지 재능의 결과가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예술에 대한 큰 사랑 덕분이다. 연예계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현은 여전히 매 프로젝트마다 신선함과 열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녀의 경력은 열정과 헌신으로 모든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다. 김정현은 단지 재능 있는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가 본받을 만한 훌륭한 본보기이다. 최근 김정현은 자신의 로열티, 행사비, 광고비를 직접 공개하여 큰 화제를 모았다. 유튜브에서 내셔널 가이드 TV를 운영하는 김정현은 약 4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 영상마다 상당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녀는 유튜브를 통해 매달 약 5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김정현의 출연료는 회당 700만 원에 달하며 이는 그녀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다. 또한 그녀의 주된 수입은 제이스토리에서 제공하는 방송인으로서의 고정급여에서 나오고 있다. 제이스토리는 김정현의 경력을 지원하고 그녀의 이미지 유지를 돕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바쁜 MC 일정으로 인해 김정현은 행사 참여를 줄이고 있지만 광고 계약은 여전히 수락하고 있다. 김정현은 다방면에서 활약하며 방송, 유튜브,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녀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녀의 유튜브 채널 내셔널 가이드 TV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시청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김정현의 매력적인 진행과 전문적인 지식이 결합된 이 채널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김정현의 친근하고 따뜻한 이미지가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정현의 성공은 단순히 출연료나 유튜브 수익에 그치지 않는다. 그녀는 다양한 광고 계약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그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광고주들은 김정현의 신뢰성과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여 그녀와의 협업을 지속하고 있다. 무대 뒤에 화려한 조명 속에서 항상 빛나고 있는 김정현. 그녀의 성공 뒤에는 작은 가족의 따뜻한 지원이 자리하고 있다. 김정현은 현재 남편과 아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으며 그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김정현의 남편 김종원은 유명한 축제 감독으로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마치 영화처럼 아름답고 로맨틱하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서로에게 강한 끌림을 느꼈다. 김종원은 그녀의 재능과 열정을 존경했고 김정현은 그의 따뜻함과 배려심에 감동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점차 사랑을 키워나갔다. 결혼 후 김정현과 김종원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 성장해 나갔다. 김정현이 가수와 MC로서 바쁜 일정을 소화할 때 김종원은 항상 그녀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그의 격려와 지지는 김정현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되었다. 김정현과 김종원은 2008년에 결혼식을 올렸고 그 후 아들 태연이 태어나며 그들의 행복은 더욱 커졌다.
태연은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다. 김정연은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그녀는 항상 아들 태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을 쌓아나간다. 김정연의 가족은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연 속에서 소풍을 즐기거나 집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낸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함께하며 끈끈한 가족애를 나눈다. 김정연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녀에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한다. 김정연은 인터뷰에서 종종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는 가족이 있어야 제가 이렇게 무대 위에서 빛날 수 있다 며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한다. 그녀의 성공 뒤에는 항상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있었으며 그것이 그녀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다. 오늘의 소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